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창규 KT 회장에 대해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회사 돈으로 비자금을 만들어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후원금을 제공한 혐의입니다. 취재 기자를 연결합니다.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네, 정확히 어떤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건가요? 황 회장 등 4명의 전 현직 임직원은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3년 동안 국회의원 99명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해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법인 자금으로 상품권을 사들였다가 현금화하는 일명 상품권 깡수법으로 비자금 11억 5천여만 원을 조성하고 이 가운데 4억 4천여만 원을 불법 정치 후원금으로 사용했습니다. KT는 낙선한 후보 5명 등을 포함해 19대, 20대 국회의원들의 정치 후원금 계좌로 돈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 돈이 사장과 고위 임원을 포함해 대관 부서인 임직원의 명의로 보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황 회장, 그리고 KT는 뭐라고 합니까? 황 회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황 회장 측은 앞선 경찰 조사에서 내용을 보고받은 사실이나 기억이 없다며 직원들의 일탈 행위로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황 회장의 말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후원금이 보내진 시기가 당시 CJ 헬로비전 합병, K뱅크 관련 은행법 개정 등 KT와 밀접한 국회 현안이 있었던 시기와 일치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그런데 경찰의 수사가 채용 비리까지 번질 조짐도 보인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황 회장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KT의 채용 비리와 관련된 의혹을 폭착하고 내사 중입니다. 일부 의원실의 보좌진이 KT 취업시켜달라고 요구해 실제로 채용이 이루어진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몇몇 의원실에서는 정치 후원금 대신 지역군의 시설 단체 등의 기부나 협찬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황 회장에 대한 영장 청구 여부를 이르면 내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CNBC 최나리입니다.